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 길식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유골과 함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들. 이 유골들은 11년 전 실종된 5명의 개구리 소년들입니다. 1991년 3월 도롱뇽 알을 잡겠다며 와룡산으로 간 소년들은 종적을 감췄고 그날 이후 부모들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자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의학팀은 발굴된 유골들에 대한 6주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후 법의학팀은 사인을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두개골의 손상흔이 그 근거였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철원, 김종식, 김영규 군의 두개골엔 크기와 깊이가 다른 여러 손상흔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이런 손상이 생긴 것일까? 경찰은 손상흔과 일치하는 도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규격품부터 개인이 만든 비규격품까지 다양한 도구가 실험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개골 손상흔과 같은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지목하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흔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길이나 높이, 너비 등 기계 등의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의 일종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와룡산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산에 오른 소년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 이윽고 불량 학생들은 소년들을 발견하고 비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구리 소년들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 개구리 소년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민규 씨. 당시 불량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들려줬습니다. 방과 후 와룡산으로 놀러갔던 민규 씨와 친구들. 그곳에서 놀다가 어떤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두 살? 안 넘었을까요? 머리가 짧았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경직된 상태로 이제 그 사람 잡혀 있었고 남자는 칼을 꺼내 들고 민규 씨와 친구들 다섯 명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좀 공 얼차례 비슷하게 좀 받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자기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제가 봤던 때는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뭐 본드나 강가스나 한 걸음 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개구리 소년 실종 소식을 듣고 민규 씨는 그 남자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와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한 우리가 될 뻔했다. 그런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와룡산 인근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글에선 공업 및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언급합니다. 와룡산에서 가장 가까운 한 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걸 쓰는 데가 기획도 앞에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그때 계획했던 계획은 정자하게 해놓고 바로 가 밖에 있었어요. 이 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되는데 해당 학교는 기계과가 없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지 않는다는 입장. 소년들이 실종된 후 경찰은 마을 인근부터 시작해 대구 전 지역으로 탐문 수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와룡산 인근의 중고등학교 자퇴생들을 포함해 공업단지 종업원들까지 일일이 탐문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글 작성자가 사건의 흉기라고 주장한 버니어 캘리퍼스는 과연 두개골의 손상흔과 일치할까? 먼저 두개골 모형에 지점토를 바른 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내리쳐 두개골 모형에 생긴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흔 사진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그 유사성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요 작은 버니어 캘리퍼스를 요 등 쪽으로 가격한 요게 현재
요구하고 제일 지금 유사한 형상을 지금 나타냅니다. 사진과 기록이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거는 오늘 실험한 거에서는 놀랍게도 예, 번역 캘리퍼스. 소년들 실종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으로 수사 계획 및 지휘를 했던 김영규 씨. 소년들 유골이 발견된 후 20년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발동 있는 저 부분이 아들이 우차를 하고 유골이 다 여기서 발견되었어요. 저기 대발동 앞에 여기서 막 그 유골 발견됐어요. 소년들이 있던 곳은 너비 3.2m에 깊이 1.2m인 움푹 파인 계곡이었습니다. 성인들도 산에서는 아차하면은 길 방향을 잃습니다. 충분히 애들이 길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리 왔고 또 축구하기 때문에 같이 체온을 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엉켰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같이 있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저 체온사 쪽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글을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만약 자연사 같으면 어른 죽었다 동사됐고 그냥 있는 것 같으면 왜 안 보여? 답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따구 경제 처음부터 모르게 지금까지 거지라 자연사를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놈의 경찰이오 유골 발견 직후 경찰은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영규 전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은 소년들의 사인을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요 폭포가 떨어진 요 움푹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묻히는 거는 위에서 떠내리는 퇴적물에 의해 가지고 묻힌 겁니다. 소년들의 유류품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영규 군의 옷소매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뭐죠? 안에 두골입니다. 두골. 저체온 현상이 일어나면 끝부분이 제일 시려운 거라. 손발이 제일 머리하고 손발이 제일 시려운 거라. 감당을 못해. 저체온사라면 소년들 두개골의 크고 작은 손상흔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내려치면 떨어지지 못할 텐데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 국과수에서 여기 부합되는 공군 하나도 없다가 이런 게 혐의를 확대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가장자리가 날카로움은 인공주로 만든 어떤 칼이나 끌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없잖아요. 소년들의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산으로 놀러 간 소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02년 현장에서 발견된 소년들의 유골과 소지품으로 여러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독극물과 혈흔 등 많은 검사를 거쳤지만 백골 상태였기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두개골들의 손상흔뿐. 그렇다면 손상흔들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박대균, 나주영 교수와 함께 먼저 손상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X자가 제일 응원이네요. 저거를 일으키기가 특징이 좀 해. 뭐가 이걸 찾는 게 참 어려운. 저거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우리는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가능성이 있는 도구들을 선정했습니다. 지점토를 올린 두개골 모형, 사람의 두개골 강도와 비슷한 돼지 머리뼈, 생체 역학 테스트 블록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블록 위에 두피를 대신할 돼지 껍질을 올리고 도구로 쳐보기로 했습니다. 우철원군의 두개골 X자 손상흔과 가장 유사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전지가위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소년들은 두개골에 생긴 X자 손상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걸까? 10년 동안 땅속에 있었고 나온 뼈를 기준으로 뼈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골절처럼 보이는 이런 손상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손상과 관련 없이 사망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1991년 3월 26일 이후 사라진 5명의 소년들을 찾기 위해 연인원 32만 명이라는 대대적인 수색 인력이 와룡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집중 수색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경찰 수색이 소홀했던 와룡산 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소년들. 그런데 유골 발굴 작업 중에 뜻밖의 물체가 나옵니다. 탄두가 발견된 것입니다. 각종 탄두가 138개나 든 우유팩도 발견됐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그 학교 뒤에 이제 와룡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곤충이나 이제 도롱뇽도 잡으러 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총알 또 탄피도 주로 많이 또 다녔죠. 당시 와룡산엔 군부대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사격장 주변에 탄두들을 주우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격장 쪽은 수색 지역에서 제외됐을까? 소년들의 실종 당시 많은 탐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탄두를 주우러 다닌다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골 발굴 현장에선 연이어 다른 종류의 탄두가 나왔습니다. 유골 주변에서 탄두가 발견되자 사람들의 의혹은 군부대로 쏠렸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대 활동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봐서 그날은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인원들까지 추적해서 그 당일날 사단사령부 요 지역에서 훈련한 것이 있었느냐 이 사단지휘원사가 사격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혀 사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골의 손상 흔히 총상과 관련이 있는 걸까?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들어가는 곳은 작고 속은 넓고 나올 때는 속이 좁고 바깥이 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개골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헬렸을 수도 있고 총알에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해 제보할 게 있다며 한 제보자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격을 끝나고 나서 착출이 돼가지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 수동으로 이렇게 타격대를 올리는 그런 그 임무로 맡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김장에 쓰는 큰 그 다라 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명하고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있지 하고서 통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첫째 번 통은 지금 기억나는 게 거기에 아이들 가방 그다음에 벨트 뭐 이런 게 좀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사격을 하고 나서 또 배정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위치에 고무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좀 기분이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오늘 열어봤는데 근데 살점이 없는 그 완전 뼈만 있는 그런 동생의 흔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코 부분인 것 같은데 코에 언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만 약간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피가 오래되면 새카맣게 하는 자국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걸 좀 유심히 보려다가 뒤에서 기관병분이 소리를 질러서 닫았어요.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된 증언은 또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3월 26일 오후 4시경에 소년들과 군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 26일 당일날 목격했던 목격자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독수리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교관은 아무래도 훈련을 야외 유격 훈련이라든지 뭔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하는 이 군인들과의 동선이 겹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용의 선상에 있는 그 군인들은 조사가 안 됐냐고요. 근데 사격도 안 했다, 훈련도 안 했다. 근데 왜 군인들이 나오고? 개구리 소년들을 목격한 지점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면 빨간 모자 군인을 만난 지점은 당시 수색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놀던 5명의 소년들. 도롱뇽 알을 잡으러 집을 나섰던 소년들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1년째 실종 상태였던 소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순간. 경찰 수사상의 문제는 유골 발견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과학수사계와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파출소 직원이 유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발굴했던 겁니다. 발견 다음 날에야 제대로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발굴한 건 이제 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분 부분이죠.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그런 저희 파악했을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많이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발굴이라는 게 이렇게 수육어린 경우에는 매장해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체 자세가.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했고 유골 발굴 현장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초동 수사와 유골 발굴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 장기 미제 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보 및 증거물 재감정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는 그날까지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제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